하여튼 지금 샤워실 세척장이 다 이렇게 한 번에 몰려있네요. 주차장 입구에. 조금 불편하긴 하네. 자리, 저희 자리 111번 왔습니다. 대파 젖어 있네요. 비가 왔었나 보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당근 1박의 당근입니다. 저희가 오늘 자연휴양림에 왔는데 여기 평창 쪽에 있는 두타산 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7시 한 50분 정도에 도착을 해서 텐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프까지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다 설치가 다 완료됐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데크 간격이 너무 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 크게 하면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소리를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작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식사 준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열을 가하면은 풀리는 것 같아요.
순대볶음하고 음식입니다. 김치? 순대볶음하고 이제 반찬 김치 단지차로 간단하게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순대볶음이 괜찮네. 매콤한데 이게 다 포장되는 거라서 그냥 지금 가공식품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여기에 딱 진짜 순대볶음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거든요. 이게 뭐 재료까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뭐 여기 야채부터 깻잎, 그다음에 고추하고 뭐 부두뚝, 방배추, 그다음에 순대, 양념까지 다 계속 나온 건데 뭘 기대 안 하고 샀는데 기대보다 기대 이상이네요. 맛있네. 사실 진짜 순대국 같네. 홈마이너스에 샀습니다. 자꾸 사니까 집에 돈이 많이 났어야 돼. 돈 많이 났어요. 없네. 자기는 작은 집이네. 우리가 먹는 분인데. 얘도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숙명이야. 남들 잘 때 밥 먹는다. 오늘 그래도 조금 일찍 온다고 왔는데도 해 떨릴 때 도착했잖아. 저희가 해 떨릴 때 도착했는데요. 텐트 설치하고 타프 설치하는데 좀 헤맸습니다. 타프가 뒤집어져서 하고 잘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 데크가 좀 사이즈가 애매해요. 좀 작은 것 같아요. 딴 데보다 애매해가지고 타프를 딱 좀 앞에만 텐트가 입구에만 좀 가리게 설치를 했는데. 폴대도 자기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백컨트리 쉘터 형 지금 폴대 두 개 이 140인가? 요걸 했더니 조금 낮습니다. 낮고 아늑하니 좋네요. 대신에 좀 아늑하죠. 이거는 동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경옥소리 나고 굉장히 좋은데 자연 형님이 대부분 다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곡 물소리 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가장 큰 데가 좀 미천골인가? 거기도 굉장히 컸고 방태산도 굉장히 좋았고요. 원래 주차장이 물이 없기로 유명하대요. 계곡이 별로 없대. 비가 안 올 때는 여기 물이 진짜 많은데요. 휴양림이 아니라 주차장 자체가. 나 지금 어디서 헛소문 퍼뜨리는 거 아니야 지금? 순대볶음, 순대볶음밥, 치즈볶음, 치즈볶음밥. 가요? 아, 뜨거. 역시 이 맛이야. 독특하네. 치즈 맛이 좀 강하네.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난 좋아해.
조용한 곳에서 조용함을 위하여. 또 거품만 나온다고 또. 거품 없이 따라줘야죠. 이렇게 만들고 되나? 거품이 생기려면. 야, 생맥주 같네, 고. 짠. 위하여. 자, 안주를 맛볼까요? 간단하게 안주로요. 갈릭 페퍼 스테이크? 라는 이렇게 고기가 또 있어 같이 사왔습니다. 또 맛있네요. 조금 달긴 한데. 달다. 술안주지 뭐. 양념 다 돼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요. 먹으면 합니다. 금액도 싸고. 돼지고기 같은데요? 돼지고기는. 뭔가? 돼지고기. 너무 조용하니까. 떠들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말하면은 죄짓는 것 같아. 죄짓지 말고 조용히, 조용한 핑크를 하다 가자고. 잘 안 들리시죠?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소리를. 다 자는 분위기야. 술꾼도 오면 혼자 조용히 해서 조용히 있다가 고등을 즐기다 가잖아. 맞아. 우리 저쪽에 아래쪽에 어떤 남자분 혼자 오셨어. 혼자 오셔가지고 텐트도 뭐 1인용 텐트에다가 다 푸른 집에 딱 덮고서 진짜 조용히 술하고 안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연 형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오신 분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캠핑장 같은 데는 그런 그렇게 오시 혼자 오시는 분들 그렇게 드문데 자연 형님은 종종 있어요. 주변이 어둡네요. 군데군데 가로등이 있는데 액션캠으로 화면을 보려니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세척장이 같이 모여 있어요. 지금 불을 좀 다 꺼놨는데 설거지 하려면 이제 불 보여야 되니까 불 켜야겠죠? 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세척장이 이렇게 옛날 학교 똑과 같이 되어 있네요. 샘플들이네, 샘플. 이곳 도타산 자연이었는데요. 그 야영장 자체가 아담한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사이트 간격이 좀 너무 바삭바삭 붙어있다는 게 그게 조금 안 좋습니다.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거리가 떨어져야 그 옆에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지금 너무 사이트 간격이 붙어있으니까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변하고 사이트 간격 좀 여유있게 좀 만들어서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화천 숙소 거기같이만 넓어도 참 좋을텐데요. 거기는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 잡고 꺼져. 센서 등으로 달아놔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좀 꺼지게 되어있네요. 네, 하천숙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운 날, 네, 영하 15도 내려간 날 갔는데 와 진짜 춥긴 추웠죠. 엄청. 그래도 되게 환경이 좋으니까 춥다는 생각보다는 와 좋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세척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수대라고 그러죠, 보통. 개수대라고 그러는데, 조금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럴 거겠네요. 일반 쓰레기는 없네요. 일반 쓰레기는 무슨 게 없네요. 아, 여기 다 재활용 부품. 일반 쓰레기는 그 나눠준 봉투에다가 버려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어느덧 시간이, 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야 뭐 이렇게 늦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쫓기네요. 뭐 그래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잠자리 들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만 자겠습니다. 라면을 길어야지. 아침에 원래 비빔면 먹으려고 비빔면을 사왔는데요. 그 면을 끓이고 나서 헹구는, 찬물로 헹구는 그 채가 있어야 되는데, 채를 안 가져왔네요. 아무래도 준비 미숙. 그래서 그냥 라면하고 그 남은 고기 지금 먹고 있습니다. 라면에 고기 엄바락상이 하는데, 원래 아침은 좀, 그렇죠? 남은 음식 처리해야 되니까. 가려다 상어 먹지. 너무 잘 보내고 가네요. 힘든 게 되게 산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산에 갔다 온 거 더 힘든 거. 정신적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숙소를 돌아가야지. 여기에 짐 있어. 왜 거기다 놨어요? 숙소를 돌아가 약간의 사진 있어요.
네, 저희 두터산 자연형님에서 하루 잘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자연 경관이 되게 좋네요. 공기도 굉장히 맑고요. 뭐 평창 자체가 뭐 공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긴 하지만 산 중턱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이트가 간격이 좀 좁은 거 그거 좀 문제긴 한데 뭐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뭐 다른 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평일날 와야겠죠. 평일날 올 수 있으면 한번 다시 오도록 하고요. 네, 저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그 좋은 장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